큐. 예, 지금부터 피자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상큼한 토마토. 예, 토마토입니다. 아, 이왕이면 빨갛고 탱글탱글한 걸로 준비해 주시면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치즈도 차르르르 준비해 주시면 피자 만들기 끝입니다. 아이가 못 나가겠네.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본 쿡앤톡.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쿡앤톡. 오늘은 단짠, 단짠. 김무열, 박희순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이실 예정이십니까, 셰프? 제가 술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는 안주로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요? 예, 예. 네. 자신 있으십니까, 피자? 예, 자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잠시 배웠는데요. 네. 몽땅 때려 넣으면 된다고. 셰프님,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니까. 이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림 만드시는 두 분, 요리의 이름이 딱이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네요. 어떻게, 박희순 씨는 최근에 무슨 요리 만드셨어요, 그러면? 파김치 불고기라고요. 그 잘 익은 파김치와, 네. 예, 그 불고기만 있으면은 그냥 때려놓고. 예, 끓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아, 주로 레시피의 기초가 때려 넣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쯤에서 예. 이스트를 넣으면 된다고? 예, 그... 아직 물도 넣지. 아, 물이 남으셨어요? 지금 거의 예. 반죽이 끝나가는 바닥에 물을 넣으신 느낌이 드는데요. 아유, 마지막 물을 괜히 넣네요. 저 밀가루 좀 주세요. 아, 밀가루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지금 김무열 씨 예. 팔뚝이 굉장히 세시합니다. 예, 예. 반죽할 때. 그냥 이거 진짜 한 줄. 박희순 씨가 팔 걷어도 될까요? 예, 예. 저는 뭐 얇습니다. 아, 밀가루를 계속 추가하시는데요. 아, 예, 이게. 힘든 틈을 타서 작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두 분이 친해 보이시는 건 이번에 또 같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아, 그거 얘기하러 나왔다 깜빡이.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당신 돈이야? 일곱 명의 남자가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부터 예, 쫓고 쫓기는 그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예. 아. 주먹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되게 무섭긴 하네요. 예. 네. 그 형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네, 거기. 김우현 씨 혹시 이제 돈가방을 주로 들고 도망을 다니시잖아요. 네네. 안에 얼마 드는지 혹시 아세요? 15억. 15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첫 번째로 할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박희순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글쎄요, 우리 집에 계신 박 여사한테 좀 상의를 해야 돼요. 아, 그쵸. 네네네. 네, 형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네. 알았지, 해야지.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예. 15억 중에 예. 나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하나, 둘, 셋, 15억. 빵원. 박 여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예. 자의적으로 쓸 수 없군요. 예, 예. 네, 아,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성분에게는? 여성분은 조금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님, 박희순 씨가 많이 아껴달라고 하시네요. 그다음에는 셰프 어떻게 하실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네. 예, 도우를 만들어야죠. 아, 바로 여기다 만드는 건가요? 예, 예. 좀 처음에 왔을 때 서로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박희순 씨 같은 경우에. 천칠하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멋진 친구가 와서 아주 좋았죠. 김성근 씨도. 김성근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맨 처음 무서웠죠. 왜요? 예? 같은 마음이네요. 두 분이 서로 좋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네요. 예, 예. 정말 친하신가 봐요. 근데 절 딱 보면서 그 되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이 딱 잇몸 만개 웃음 딱. 아, 이거군요. 지금 방금 이거. 이거. 예, 예, 네. 맞습니다. 점점 만들수록 예. 김무영 씨가 더 훨씬 잘 만드시네요. 그러네요. 다른 점 아니? 아, 이걸 괜히 네. 계속 뒤집나 내가? 다시 한번. 네. 네. 피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도우를 알맞게 잘 펴주고요. 뭐 김무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닮은꼴 부자로 유명하시고 예. 네. 천 씨도 있으시고 네네. 진중권 교수님도 있으시고 하는데 예. 최근에 웅씨, 네, 정확히 아시네요. 예, 예, 예. 네. 급격히 떠오르는 닮은꼴이 있죠. 진짜 닮았어요. 그래요? 네. 웅성우 씨입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에 사도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아유, 진짜 죄송해요. 엄성우 씨한테? 네. 죄송우 씨한테 영상 편집을 할까요? 아, 왜? 웅성우 씨, 피자 좋아하세요? 근데 또 박희순 씨도 닮은 거랑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준비했어요. 예, 예. 박희순 씨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네. 예, 예. 김무현 씨는 누가
박희순 씨인지 구별이 가시나요? 왼쪽이 박희순이에요. 잘했어. 그런 거 해야 돼. 최근에 또 예, 예. 담고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죠. 이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닮았다. 여자 컬링 대표팀의 예, 예. 김은정 선수. 김은정 선수께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주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네요. 예. 피자 좋아하시고. 예, 예. 맛있게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시들이 넘치세요. 자, 필 오는 대로 느낌 살게 만든 이 피자 오븐 속에서 맛있게 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오븐에 피자가 잘 구워지는 동안 아재력이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 그 영화 대박 띵작이던데 사진이 잘 나왔네요. 금요 씨. 아이고 이런 것도 제가 또 네. 센스가 또 바로 나오네요. 명작의 모양새와 비슷하게 네. 잘못은 띵작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셨나요? 아시는? 저는 갓띵작도 합니다. 오. 혹시 이번 달에 개봉할 영화 중에 네. 띵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머니백. 예.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아 조금 쉬워요 이거는. 네. 아 뭐죠? 김무열 실제로 만나면 완전 애빼시라던데 줄임말입니다. 애빼시. 못 빼면 시체인데. 오, 네. 여러분이 아.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애로 시작하는 아. 가장. 박희순 씨 뭔가 알아챈 것 같은데요. 애로. 애로. 김무열 씨는 애로 빼면 시체. 본인한테 묻기는 그러니까 예. 박희순 씨가 보기에 맞나요, 김무열 씨? 애교, 예, 애교 있습니다. 네. 예. 아. 보여주시죠. 자, 두 남자가 정성껏 만든 이 피자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봐야겠죠? 와, 맛있어 보여.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와 달리 네. 굉장히 잘 나왔네요. 냄새가 좋은데요? 네. 저는 뭐 토크보다 요리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애빼시 하나 겸해. 우리 분량을 충분히 뽑아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많았나요? 투머치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TMI 좋아하거든요. 그건 뭐죠? 아, TMI 모르시나요? 투머치? 네. 네. 아이는 예. 인포메이션. 아. 네. 셰프님. 네. G. 아. G. G. 맞춰보세요. I. G-I. 예. T. 뭘까요? G-I-T. G-I-T요? 예. 복수하시는 거예요? 뭐지? G-I-T. G-I-T요? Good. I.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T. 땡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금 지원했어. 그래서 오래 걸리신 거 G. 재료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아 이거 아, 예.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아 그래도 똑같네요. 다들 호감형이에요. 피자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본인의 피자 10점 만점에? 100점? 지금 뭐 요즘 봄날이라 아주 그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안전한 극장으로 오셔서 머니백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자 드시러 극장으로 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유쾌한 브로맨스가 빛나는 두 분 영화 대박 나기 바라겠습니다. 와, 영화 보고 싶...